업체가 제출한 거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예. 다 부풀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해보시나 봐요. 예. 그 건설기계협회 이사장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이게 안전관리원이 안전을 관리한 거예요? 아니면 업계 이윤을 관리한 거예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님, 지금 타워크레인 때문에 엊그제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국토부가 올 초에 2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동점검을 해서 제가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총 594대 점검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이 3,775건이에요. 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건당 평균 따지면 6.3건의 결함인데 하나하나가 다 지금 사고 위험을 갖는 결함인데 이렇게 사고 뭉치이다 이겁니다. 네. 수시검사가 요청되고 있는 건이 208건인데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중국 기종이 159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종은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팔을 펼친 크레인인데 들어올리는 팔에 그 연결핀이 저렇게 불량한 거예요. 저기 부러지고 이탈되면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불량인 겁니다. 팔을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에 핀이 없어가지고 지금 철사로 묶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로프 보세요. 로프는 생명줄이잖아요. 50% 이상의 로프가 끊어져 생기는 사고인데 저런 게 지금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프 와이어인데 이게 끊어지면 바로 대형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크레인을 세워주는 기둥인데 이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격자가 완전히 휘어져 있어요. 크레인을 세워주는 기둥에 또 금이 저렇게 가 있습니다.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도면만 보고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면을 보니까 CCTL이라는 게 지금 중국 기종인데 이 CCTL의 제일 중량이 높은 것이 최대 장력이 제일 낮은 걸로 숫자로 보더라도 나타나 있는데 못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데를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 표준으로 안전율을 계산해 보니까 업체가 제출한 거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다 부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해보시나 봐요. 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프가 12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10개예요. 10개의 로프라고 신고가 됐는데 가보니까 8개예요. 네. 이번에 적발을 했는데 근데 10개가 됐든 8개가 됐든 안전하다고 해서 구조 변경을 다 승인해줬어요. 그 다음에 차대 번호가 상이하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 넘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승인할 때 가서 신고한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쓰는 크레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품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래 됩니까? 이게 안전관리원이 안전을 관리한 거예요? 아니면 업계 이윤을 관리한 거예요? 제가 이사장님 경력을 보니까 네. 그 건설기계협회 이사장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협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이 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들이 그 현장에 있는데 당장 퇴출시켜야 되고요. 설치할 때 검사를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증 제도로 형식 승인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